인문학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순 우리 말은 아니죠. 한문 사람인 뭐 그럴 문 배울 학 이거를 가리켜서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인문학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.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거의 1970년대에 나온 말이더라고요. 그 전에는 인문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. 제가 조사했을 때뭐 있을 수도 있었겠죠. 그래서 희한한 거죠. 인문학이라는 게 이게 우리 고도화 시대 근대 1970년대에 나온 말이니까.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? 그냥, 뭐, 인문, 또는 뭐, 학, 이런 것들이 있었죠. 그래서, 그, 이인문의 인문학의 이 인문은, 그 주역에 보면은, 주역에 제가 알기로는 개사편인데, 거기, 그, 그런 게 나와요. 뭐, 천문을 보면서, 이렇게, 뭐, 이렇게 우주와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고, 천문의 흐름을 보고, 인문, 입문, 인문을 통해서 아, 세상을 교화시킨다, 이런 말이 나옵니다. 그래서, 원래 이 인문학의 인문이라는 것은, 우리가 그 대학이라는 그 사서성경 대학 있죠. 거기 보면 수신제가치국평천아. 점점 힘들어 하고계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.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 주역에 나오는 인문이라는 걸 알고 보면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치국평천아. 뭐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. 우리가 흔히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. 어린 시절에 우리가 우리 21세기 최첨단 문명의 이기가 있잖아 그렇죠 문명 그 도구 다 집에 하나씩 있는 그 도구를 보면서 우리가 다 어렸을 때그 마음을 갖잖아요 남자들은 뭐 건담이라든지 마징가 이런 걸 보면서 뭘 갖습니까 내가 언젠가 지구를 구하는 사람이 될 거야 드래곤볼 보면서 그렇죠 여자들도 뭐가 세일러문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아 내가 어, 약자를 지켜주고, 어, 나쁜 놈들을 버려주고,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까. 다한 번씩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초등학교 때, 유치원 때. 그게 인문이에요. 그게. 그게 수신제가 지구 평천의 그 마음이. 그러니까 그렇게 인문학이라는 거, 뭐 대학 중용 이렇게 하면 어려운 말로 들리는데,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야. 그래서 맹자는 그런 말을 해요. 맹자는 구방심. 그렇죠? 방심. 내가 잃어버린 마음. 내가 태어났을 때, 어렸을 때는 내가 이세상에이 물질적 세계에 막 돈을 알기 전에 이성 친구를 알기 전에 연예인을 알기 전에 뭐 강남을 알기 전에 뭐 이때는 뭐예요. 내 마음에 너무 아름다운 마음 이 있었단 말이에요. 내이 모든 걸다 바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. 그렇죠. 만일 너에게 일조원과 일조원과 이 세계를 구하는 거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. 무엇을 선택할래? 우리 어렸을 때다이 세계를 구하는 거잖아요. 지금은 당연히 아니죠. 일조죠 그쵸? 그거 그게 이제 그 어렸을 때그 마음심, 마음인데 방심도 잃어버렸단 말이야. 그걸 찾는 걸 구방심. 근데 그걸 가리켜서 맹자는 인문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. 철학, 인문학. 인간다움. 예. 네. 그래서 인문학의 인문은 어려운 게 아니다. 사실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마음이다.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. 예. 네.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내가 나 자신을 넘어서서 어, 세상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, 그게 바로 인문학의인문이다라는 입문, 겁니다. 여기 학은 뭘까? 학은 이제 제가 추정을 했을 때 노노에 나오는 학이라는 거예요. 그 노노에 보면은 그 노노 처음에 학이 시습지, 학이 편이잖아요. 공자 선생님이 야, 학을 거, 굉장히 좋아했거든. 그 뭐. 뭐 본인의 직업이 또 교사였으니까, 스승이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, 이 학. 그러면은, 우리가 배움 하면은, 여러분,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? 우리나라에서 배움. 뭐가 떠올라? 학교. 그렇죠, 학교. 우리는 학교가 떠올라, 학교. 스쿨. 학교에서 뭐예요? 어? 수업하죠.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것처럼 주의식 교육. 이거 굉장히 나쁜 교육이거든. 오마이 스쿨 반성해야 되는데. 어쩔 수가 없어.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 이게 원래 이게 하버드 스타일로 그렇죠.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딱 찍고 해야 되는데 서울대 스타일이야. 그렇죠. 이투사군 스타일. 그렇죠? 그래서 학교 학교의 특징이 뭡니까? 학교의 특징 목적 이 있죠. 목적이 뭐가 있어요? 대입이잖아요. 대입 그렇죠. 체육을 들어가야 돼 그렇죠. 아마 여러분이 고등 중고등학교 시절을 친구와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아, 뭐랄까 그 한 학생으로서 전인적인 성장을 다 추구했어. 근데 대학을 못 갔네.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? 우리나라에서 실패자예요. 그거. 그렇죠. 냉정하게 실패자라고 해. 그렇죠. 그러면 그러자 아니 저는 그냥 성적이 나빴을 뿐이지 대학을 못 갔을 뿐이지 저는 학교에서 전인적 성장을 추구했는데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미친 놈이 되는 거죠. 그게 우리나라야. 우리나라는 교육이라는 게 없지. 목적이 있어. 요그 다음에 방법은 뭐가 있어? 방식. 방식은 뭐가 있어요? 암기잖아, 암기. 그렇죠, 암기 주입식.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배움, 이학 스터디 이게 춘추 전국 시대, 지금부터 약 2,500년 전 중국 고대 중국 시대 배움하고 같았을까요? 고대 중국에 서울대가 있었을까? 없었겠죠. 대학이 없었을 테니까, 그렇죠. 고대 중국의 학은 다른 거였다라는 거죠. 이건 인문학인데 육예라는 게 있었는데, 뭐 시서악어서수에서 이건 이제 좀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. 그러니까 이건 그 뭐제 다른 강의를 참고하거나 나중에 제 책으로 쓸게요. 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에 학이 있었는데 이 학이 사실은 그 오늘날의 학교와 또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귀족의 자제들이 육예라는 걸 익혀서. 조정에 진출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는 거, 그래서 부귀를 누리는 거 이게 이제 춘추전국시대 학이었는데 공자가 나타나서 이게 학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. 그게 아니다. 왕 밑에서 딸랑이 노릇하고 아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군자가 되는 거다. 도덕적 존재가 되는 거다. 그게 바로 배움이고 그게 바로 인문학이다.